미역 덕에 웃을 수도 있고 떠나고 싶지 않은 섬이 됐지만 갓 시집 왔던 시절엔 눈물바람이 멈추지 않는 곳이었답니다. 첫 번에 시집 와서는 겁나 울었어요. 여기는 오니까 맨날 바다요. 응, 이리 가도 바다고 저리 가도 바다고 다 바다예요. 그러니까 이제 첫 번에는 진짜 무서웠지. 또 신랑은 그냥 돈 벌러 간다고 저 육지로 나가불고. 그 세월 짧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오랜 시간 지나니 곰국 우러나듯 섬사랑이 깊어졌답니다. 그래서일까요? 청동도 미역도 오래 끓어야 제맛이라는군요. 제대로 한 다음에 이것을 내일 먹어야 좋아요. 하루 있다가? 예. 요놈을 한 두어 불 끓여놨다가 내일 먹어야 좋아. 그래야 더 맛있어요. 간장 안 넣어요, 국간장? 이제 이따가 싱거면 살짝 넣어서 간맞추고 그래. 뜨거운 기름이죠. 예. 미역 배는 철이 오면 아픈 기억도 따라서 옵니다. 옛날에 같이 못 사는 거. 저거는 저거대로 학교 다니면서 가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돈 번다고 여가 있고 같이 못 사는 것이 제일 지금도 한이죠. 공부 때문에 육지로 내보낸 자식들. 미역 농사 짓느라 어린 자식들 돌볼 틈도 없이 억적같이 살았습니다. 그 미안함 때문에 생일 때마다 한 솥씩 끓여줬다는 소고기 미역국. 고맙게도 속 깊은 자식들은 흠없이 잘 자라주었다네요. 날씨가 더워갖고 국 같은 것이 좀 먹으면 짜증나지 않아요? 그럴 때 우리도 타 먹어요. 조금 이렇게 거칠어. 습하고 더운 섬 날씨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랍니다. 바로 수확한 미역에 몇 가지 채소를 썰어놓고 물만 부어 간을 하면 되는데요. 푸른 미역을 보니 미역보다 파랬던 청춘의 시절이 사뭇 그리워집니다. 몸 아플 때. 아플 때. 네. 몸 아플 때. 젊었을 때 아픈 데 없죠. 옛날에는 아픈 줄을 몰랐죠. 어느 남자도 진짜 나 일하는 것은 누가 못 따라갔어요. 그래 이제 골병밖에는 안 들었는데 이제 젊어서 너무 많이 써버려갖고 이제는 별별별별이에요. 인생의 체기까지 달래줄 것 같은 청동도 미역 냉국입니다.